동두천시의 내년 예산 규모는 4,932억 원입니다. 최용덕 시장은 생활의 소스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들이 결실을 맺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GTX-C 노선에 동두천 연장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동두천시에 나와 있는데요. 동두천시가 2021년 새해 예산으로 4,9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택과 집중, 그 방향이 궁금한데요. 이 자리에 최용덕 동두천 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새해 예산 그 규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예산이 지난 21일 날 확정됐습니다. 우리 총 예산 규모는 4,932억으로 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 지원 받지 못합니다. 즉 지방교부세가 4.8%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산은 110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11.8%가 늘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많이 다니므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전망이 궁금하네요. 그럼 앞으로 어디에 역점을 좀 두실 건가요? 예, 이제 제가 이제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선 저희는 내년부터 GTX 신호선, 네. 즉 덕정서부터 수원 가는 광역 급행 열차 그것을 동천역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합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일자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가 산단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또한 일자리 재단이 동시에 오므로서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생활 SOC 사업을 많이 집중할 건데요. 우리가 원도심과 신시가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의 생활 SOC 사업인 주차장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대형 주차장하는 공용 주차장을 만들 것이고 또한 생년로 청춘로도 5060로드와 중앙로에 주차장시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생년이동사무소 앞에 아주 교통이 무척 복잡하고 주차시설이 없어서 상권이 수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원에도 주차장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자원으로는 우리가 자연휴양림과 놀자숲을 이어서 치유센터, 우리가 산림복지지구를 만들어서 수도권 최고의 관광도시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늘 문화와 체육에 빈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드림센터를 만들어서 수영장을 만들 것이고 또한 위인아파트를 우리가 재개발을 해서 그 자리에서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문화와 체육시설 또한 우리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체육시설에 부담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보편적으로 따진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많이 있고요.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생활 SOC 사업을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서 시민들이 원도심과 신시가지 균형발전과 체육문화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투자하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들 앞으로도 그 열린 소통, 네,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동두천시가 앞으로 5천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투입되는지 우리 주민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진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박면입니다.